네,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지난달 30일 우리나라가 최종 확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원전이 제외돼 있습니다.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 이 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유럽연합의 기조가 좀 대조적인 상황이죠. 이 이슈가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초안을 봤을 때는 이제 회원국들 찬반 논의를 거쳐서 이달 중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EU 쪽에서는 이 원전을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올 초가 아니죠. 작년 초부터 아시겠지만 에너지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더블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뭐 특히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서 정치 에너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린 택소노미에 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러시아가 가스관을 또 잠그게 되면서 상당히 에너지 관련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의존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좀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이 어떤 과도기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원전이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가스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원전에 대한 그 수요는 다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얘기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EU 집행위원회에서 원자력 등 그 천연가스 녹색 사업 분류 초안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찬성한 나라들이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이런 나라 중심으로 현재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폴란드하고 체코는 지금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100%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78%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관을 잠금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18% 상태 낮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다시 한 회귀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프랑스하고 독일은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항상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하고 체코의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되게 되면은 원전 수주에 차질이 발생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국의 에너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찬반이 엇갈린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가스관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공요금 상승 이런 부분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찬성 쪽으로 힘이 좀 실릴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시겠지만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설 뭐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애초에 수주는 러시아 공기업이 수주를 받았는데 2차 산업을 진행할 건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독 협상자로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수원에서 상당히 조금 많이 공을 들였는데 한수원이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체코 도코바니 원전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한수원 사장님이 직접 그 체코로 날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도코바니 지역 가가지고 이제 아지사이키 후원도 하고 되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죠. 네,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집트처럼 한수원이 이 체코도 수주를 따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코바니 원전 쇼트리스트에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2년 전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과 미국이 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독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합작으로 가져오느냐 결국 그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쪽에서는 이게 원전 훈풍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의 어떤 투자 심리는 수주가 확정이 돼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중공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협정을 맺은 2020년 이게 2020년
7월 달부터 주가 계속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일단락이 되고 이제 실적으로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 아마 그거에 따라서 또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EU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원전주들 오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하셨던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일진파워도 한 2%, 한전기술도 5%까지도 지금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요, 유럽의 확정안과 또 국내 상황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네네. 내용들 입장 밝히고 있으니까 좀 추이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서 좀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1월이 시작된 만큼 유망 섹터들 1월의 전망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1월 되면은 반도체 쪽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조선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조선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돈이 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돈이 되는 수준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빨라도 제가 봤을 땐 올해 하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제 예상대로 반영이 되게 되면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5월달, 6월달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은 아무래도 연초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IT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19년 1월달을 아마 기억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시장을 이끌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20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1월 효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데 항상 썸머 랠리, 산타 랠리 이런 효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심리였던 그 사람이었던 투자 심리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9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1월 효과를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면서 2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반기부터 11월 달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연초 효과를 가져가게 되면서 1월 달 증시도 아마 이끌어주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도 올해는 뭐 코로나 종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마 그 1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1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 11월 달부터 좀 IT 쪽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IT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IT하고 자동차가 가야 시장이 갈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